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 중구 계양장거리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1899 인천 근대 밤빛거리 축제가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됩니다. 계양의 중심 도시이자 국제 도시로서의 인천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미디어 영상 기반의 체험형 야간 거리 축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5 친환경 운전왕 선발 대회가 24일 개최합니다. 대회는 공인연비 대비 연료 소모율과 친환경 운전 여부를 평가해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52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도서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바람직한 문화를 조성, 발전 방안 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자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천 M방송에서 2015 영상왕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인천과 관련된 모든 소재를 주제로 한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10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누구나 공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M방송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강당에서 28일 역사자료관 제12회 학술대회를 실시합니다. 인천 시사편찬위원회가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2015년을 계기로 인천만의 가치를 재조명, 전문가와 인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담론의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